자, 또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배달을 위주로 하는 음식점. 그 음식점의 뭐랄까요? 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배달업 종사자들이겠죠. 이른바 라이더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요. 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 분은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 노조의 배민 라이더스 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실제로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영수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달 라이더로 근무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8년도 10월부터 이제 배민 라이더스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2년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포구 쪽에서도 이제 홍대, 그러니까 이제 서교동, 그다음에 오호. 연남동, 예. 이쪽, 연희동, 이쪽을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 배달이 되게 많은 곳 아닙니까? 그쪽은? 그렇죠. 이제 마포구 쪽에서는 이제 예. 공덕 쪽하고 이제 서교동 이두 예. 군데가 가장 많죠. 어이구,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요즘 그 배달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12월, 1월 달에 비해서는 제 체감상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확 늘은 것 같아요. 배달 물량이 그 정도로 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2.5 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예. 직장인분들마저도 점심 때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가지 않으시고 다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각자 개개별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2.5단계가 시행된 게 이제 어제부터였잖아요. 혹시 어제도 일하셨어요? 네, 어제도 이랬습니다. 어제 그럼 배달님 그렇게 많았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주문을 거의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피크 시간에 이제 예.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주문이 확 몰려서 거의 뭐 라이더들이 배차를 막 3개, 5개씩 물고 그렇게 운행을 했죠. 그럼 우리 지회장님 같은 경우 어제 배달 건수가 몇건 정도 되셨어요? 어제는 제가 한 60건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하루에? 점심 때, 예, 근데 어제 좀 낮에 좀 더워서 예. 제가 한 두세 시간 쉬고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한 6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8시간에 60건을 배달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우, 엄청난데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선업에 는그 수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배달 휴대폰상 어플에서 예. 배달 건수가 이제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띵동띵동 소리가 나면서 이제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소리가 나면 그게 엄청나게 많아져요. 순식간에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아니, 그 선업으로 지금 배달량이 폭증을 했으면 지금 라이더분들의 숫자가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것 같은데 어때요, 실태는? 불과 저희가 이제 한 2, 3주 전에 저희 배민라이더스 쪽에서는 1,000명의 이제 배달 라이더를 더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알바 개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는 이제 무제한으로 계속 뽑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 5만 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잡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근태가 많지는 않죠.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배달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혹시 좀 들으셨어요? 네, 보통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제 아. 장사가 안 되셔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계시고요.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군대를 가기 전 아니면 혹은 군대 갔다 온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은 26세 이상 근무로 이제 저희가 배민라이더스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제가 제일 나이 연세 많으신 분으로는 81세 분이 이제 예?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0 넘으신 분이 지금 라이더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공덕에서 만나 뵀는데, 예. 네, 그 가방 메고 음식 들고 그러고 이제 배달하러 가시더라고요. 어우, 장정하시군요. 아, 예. 근데 허리도 구부정하신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자영업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가게 문 닫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니, 예. 가게를 운영 중이시면서도 예. 현재 가게 손님이 워낙에 없고 이제 뭐 아. 직원도 월급이라도 주려면 나와서 이제 배달해서 그걸로 이제 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당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하면서 또 라이더 일을 하신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뭐 예. 미용실 하시는 분도 지금 미용실 문 닫고 하시고 이제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하시고 뭐 홍대는 특히 이제 또 이제 클럽 상권이 좀더잘돼 있어서 그렇죠. 클럽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 거의 두 달, 석 달째 근무를 못 하고 있어서 아, 수입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이제 라이더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라이더 분들이 가져가는 배달료도 좀 올랐습니까? 기본적인 배달료, 기본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고요. 예. 아,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으로 예. 인센티브를 더 높여서 주는 거죠. 좀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만약 기본 배달료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3,000원, 예. 그 조금 더 이제 장거리 갈 때마다 500원씩 계속 이제 증가가 돼요. 500m당.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급인데 그거는 고정이고요. 뭐 날씨가 만약에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혹한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뭐 1,000원, 2,000원.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비가 요번 얼마 전에 장마가 좀 길었잖아요. 네. 장마가 길다 보니까 라이더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혹은 아니면 또 사고 때문에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2,000원에서 3,000원. 또 계속 이제 또 타 이제 배달 쿠팡이나 이런 것과 요금을 올렸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또 상승을 시키는 일종의 뭐 경우가 있죠. 일종의 네. 수당 개념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상황이 바뀌면 또 이제 또 없어지는 그러면 그 액수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제 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업주들을 향해서 배달 수수료를 500원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서 논란이라고 하던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업주라고 하는 분들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사장님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식당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배달료 500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 근데 이게 어떤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배달료는 업주가 부담하시든 고객이 부담하시든 두 군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업주한테 무조건 부담을 시킨 다음에 뭐 고객한테 받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은 고민하시죠. 고객한테 부담을 하면 음식 주문이 줄어드니 내가 안고 가자. 그러면 업주님들의 또 부담이 되고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책임을 못 지겠다. 뭐 고객은 왜 배달료를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렸는데 나 이 집에 안 시켜 먹겠다. 예. 어떤 딜레마가 계속 돌고 도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더 책임을 져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업주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또 노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요. 하나 좀 더 여쭤볼 게 이제 그 이제 라이더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배달 전문 음식점 요쪽하고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네.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오가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매장에서 영업하시는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쪽 좀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업주님들 뭐 이제 음식 조리하는 시간 동안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네. 유동 인구가 줄었다. 그리고 이제 유동 인구가 줄면서 업장으로 오는 손님들도 줄었고 포장은 늘었는데 포장으로 해서는 남는 게 없다. 뭐 배달해서는 남는 게 없다라는 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요. 지금 이제 홍대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쭉 뭔가 지켜보는 거기도 상권도 많이 죽었습니까? 지켜보시기에? 아, 네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예. 그 아무래도 유동인구 젊은층이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코로나 확산이 확 되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홍대는 클럽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1719님이 문자 주시기를 이 3-4배 늘어난 주문을 처리해내려면 위험한 배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이더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조금 안전운전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영수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 지회장과 함께했고요. 많은 분들,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9909님은 앞서 이제 그 연결했던 식당 그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100% 공감하며 은행 문은 너무 높아요. 저도 카드 돌려먹기 하고 있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8482님, 제 친구는 자식이 6명인데 생고기 전문점을 하는데 이번 주까지 쉰다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란 말만 하지 말고 이럴 때 다자녀 가정에 도움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한 번만 더요. 9789님. 화물차주입니다. 매출이 작년 비교해서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차 할부금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들 생각한다면 제발 진단검사 좀 받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